나 이것만 맨날 본다고 안 보고 또 안 오면 또 보고 5분 있다가 또 보고 그래도 누구씨 기다리면 될 걸 성질이 안 돼 안 돼 누구씨 기다리면 그걸고 올 걸 갖다가 네. 아, 진짜 나도 내 성질도 문제다 누구 타면 좀 내가 편하지 네.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잠시도 가만히 안 있다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급한 성질을 알면서도 자제가 안 되니 스스로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. 내다본다. 또 내다봐. 또 내다봐. 이렇게도 또 내다봐. 맨날 썩 나가지고 신경질 나고 지금 내가 오면 요쯤 웃기다 생각 온다. 온다 저기. 아들은 오는 말도 차보자. 요새 보면 다 보인께네. 보고 저 오네. 아들은 뒤에 자전거 타고. 밥이자 밥하자. 퇴근하는 남편 모습에 다급해진 마음. 종종거리며 저녁 준비를 서두르는데요. 어서 오시오. 손님, 고객님, 체리 났습니다. 무엇입니까? 국수입니다. 국수. 아하. 종일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. 한 끼라도 대충 주고 싶지 않아 퇴근 시간까지 계산하며 국수를 준비했는데 다행히 딱 맞췄네요. 국수를 싫어해. 국수를 싫어하는데 왜 하셨어요? 아저씨가 좋아하거든. 내 좋아하는 걸 우선으로 안 한다. 항상 네. 나는 안 좋아해도 네. 좋아하는 거 해주지. 내 좋아하는 걸 넌 내 혼자 있을 때. 무엇이든 남편에게 맞추며 살아온 결혼 생활. 잘해줘야지. 나는 내가 먹고 막 맨날 좀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챙겨주거든. 나는 없어. 옛날부터. 나를 버리고 살았어. 나는 그게 좋다. 그렇고 그래 하면 좋지. 옛날에 그래 비해서 우리 엄마한테. 나를 버리고 살았잖아. 진심으로 하면 힘이 덜 들고 억지로 하면 힘들지. 근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. 후회 안 한다. 후회할 일이 아니다. 말로 후회하면 안 해야지. 엄마가 그랬듯 가족 위하는 게 기쁨이자 보람. 그러니 힘들 것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. 엄마가 옛날부터 그랬지. 모기를 두 개 놓고 몬세도 언니는 언니다. 언니한테 윗사람한테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잘 돌보고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우리들 클 때는 옷에는 지뺑이 물잖아. 자기 내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나도 맨날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게 좋아. 오형제 장남인 실광 씨와 결혼해 맏며느리이자 아내 또 엄마란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. 처음 하는 농사에 두 아들 뒷바라지가 버겁기도 했지만 다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네요.